2. 복부 집어넣고. 괴로워 보여요. 다시.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두 분은 제 힘든 아내를 위해 함께 운동해주는 남편.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잔소리가 또 시작되네요. 즐기는 것 같죠? 남편분이. 보다 못한 남편이 도전! 난 또 여기 닦아야 돼? 어려운 동작이에요, 의외로. 오, 바닥 청소 지대로다! 운동하고 있지? 원래 부부는 이심동체인 거야. 아니야! 여보, 우리도 해봅시다. 원효씨 고고! 다이어트 도전 일주일째, 아직은 순탄합니다. 울산댁 애진씨, 친정엄마와 함께 다이어트 식단을 위해 장보기에 나섰는데요. 안 먹으면 추위다. 건강식단에 맞춰 잘 고르는 것 같은데요. 야야야야야야야 뭘 고기 아예 쳐다보지 마. 소고기도 먹어도 돼. 아 됐다, 집에 소고기 있거든. 엄마 좀 말려주세요. 마, 마, 치아빠라, 마, 하지 마라, 그냥. 어? 마, 조금씩 먹어도 돼. 야, 그래갖고, 니 어떻게 뺄라고. 니 상대방한테 니 질 거가. 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하죠. 전쟁에서. 술 먹는 것만 해도 내가 진짜 대단한 노력이지. 방송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다 약속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느니.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잔소리 해야죠. 남편 떼어놓고 와가지고 지금 집이 울산인데 남편 떼어놓고 8주간이나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표 있게 하려면은 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맛있겠다. 고칼로리 음식 대신 몸에 딱 필요한 영양소와 정량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애진 씨. 하루 만 칼로리가 넘던 옛날 식단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식단은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다 먹었나? 그래.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지? 그래도 고달린 좀 버리고 중간에 또 먹었으니까. 야, 이래 먹고 무슨 살이 빠지겠어?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 그래도 이게 운동 발전이니까 운동 먹어야겠다. 너무 힘이 없으면 운동을 못하겠대. 아, 우유 더 주세요. 우유 더 달래. 좀 움직이세요 같이. 살 빠지겠어. 미쳤다. 하, 진짜. 그러니까 식단도 트레이너스님 되게 좀 맛있게 잘 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너 이렇게 먹어도 되냐면서 막 이러시고 저 아직까지는 운동이 이제 힘이 남아서 그런가 되게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고 계속 잔소리하고 막 먹지 마라 그러고 엄마가 더 열의를 불태워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감량 좀 하고 하라면서 옆에서 잔소리 되게 심해요. 우리는 또 다이어트하면 좀 굶고 강한 운동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야 빠지는 줄 아는데 뭐 골고루 다 먹으면서 또 내가 보기엔 운동이 강도가 세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빠질까 싶지 않거든요. 모녀 사이에 벌어진 신경전 진정들 하시고요. 그녀들의 계속되는 복부 다이어트 도전기 다음 주 뱃살과 영원히 안녕하고 싶은 그녀들의 놀라운 변화의 현장 과연 그 결과는? 맞짱 다이어트 도전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트렌디한 헤어스타일, 결점을 감추는 꿀광 피부, 가을에 딱 맞는 립스틱 컬러, 거기에 블링블링한 액세서리와 세련된 구두까지 완벽 무장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 기분은 뭐지? 부족해, 부족해. 이걸로 무언가 2% 부족해.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패션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나 스타일 보고원 S. 먼저 옷잘 입는 패션 피플들과 어중뛴 우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타일 점검에 나섰다. 스타킹이요. 스타킹?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스타킹 천지다. 스타킹 컨셉은 뭐예요? 그냥 검은색 스타킹 신으면 다리도 얇아 보이고 해서
우리에게 2% 부족했던 그것, 정말 스타킹이었던 걸까? 당최 모르겠다.